안녕하세요, 센충룡스 TV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플레이스테이션 여름 세일 라인업 교체 게임들 중 17,000원 미만의 가성비 짱짱맨 게임들로만 뽑아서 들고 왔는데요.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타이틀 중에서 몇 개는 꽤 땡기는 게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바로 보러 가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et's get it! 오늘의 첫 번째 하는 게임은 FIFA 22입니다. 이제 곧 FIFA 23 출시 예정이라서 22는 이제 슬슬 끝물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슬슬 가격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얼티밋 모드보다는 싱글로 커리어 모드 혹은 친구들과 함께 프로클럽 모드를 가볍게 즐겨보시다가 FIFA 23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 이제는 EA 플레이에도 FIFA 22가 들어가 있어서 한 달 정도 EA 플레이 즐기시다가 다음 달에 23으로 넘어가도 좋네요. FIFA 22는 8월 17일 까지 플스4 일반판은 83% 할인되가요 12,240원, 플스5 일반판은 70% 할인되가요 24,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최저가 똥률이네요. 다음 하는 게임은 더 위쳐 3 와일드헌트입니다. 개인적으로 손꼽는 오픈월드형 RPG 최고 게임으로 사실 호재단보다도 위쳐3가 저에게 훨씬 더 잘 맞았던 건 꽤네요. 플스5 60프레임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어서 추후에 업데이트 완료된 후 구매해보셔도 좋지만 저는 30프레임으로도 정말 오질나게 재밌게 했어서 2회차까지 달리는 거에 큰 부담이 없으시다면 먼저 한번 즐겨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 그리고 특히 무조건 고티 에디션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리얼 쌉꿀잼인 스토리 확장팩 DLC 두 개가 함께 들어있으니까 일반판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고티로 무조건 끼리. 더 위쳐3 와일드헌트는 8월 17일까지 일반판은 80% 할인되가요 6,960원, 고티 에디션은 80% 할인되가요 1,9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둘 다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하는 게임은 닥스솔2 스콜라 오브 더 신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냥 스콜라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아, 이거 라이브로 하려고 일단 저번에 구매해두긴 했는데 조만간 나이아가 봐야겠습니다. 암튼 닥스솔 시리즈의 두 번째 타이틀인 만큼 난이도는 역시나 극악인데요. 근데 특히나 잠못 배치가 최악이라서 보통은 두 배 아니 세 배는 심하다고 유명한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닥스솔 시리즈 중 최고라고 손꼽는 분들도 많은 타이틀이라 요즘 소울류에 빠져 계신 분들은 나이아가 보셔도 좋네요. 닥스솔2 스콜라 오브 더 신은 8월 17일까지 75% 할인되가요 8,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음 하는 게임은 로스트 저지먼트 올인원 시즌 패스입니다. 사실 제가 DLC만 따로 소개해드리는 경우가 잘 없는데요. 근데 더군다나 오늘 17,000원 미만 컨텐츠에서 400원이 초과까지 되어버린 게임입니다. 우선 이 시즌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 소개해드려야 했는데 실수로 빠뜨려 먹어서 오늘 다시 가지고 왔네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암튼 이 시즌 패스는 탐정 라이프 만끽팩, 청춘 드라마 만끽팩,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카이토 형님의 추가 스토리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참고로 카이토 추가 스토리만도 따로 할인 중인데 그게 더 비싸서 무조건 요거 시즌 패스로 구매하셔야만 합니다잉. 로스트 저지먼트 올인원 시즌 패스는 8월 17일까지 50% 할인되가 역 17,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고 또한 카이토 추가 스토리 이후에는 첫 할인이라서 일단 저는 빠르게 달려가야겠네요. 다음 하는 게임은 캐리온입니다. 메트로베니아 호러 액션 게임으로 이 게임 속에서 여러분은 특이하게도 한 마리의 몬스터가 되어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되네요. 여러분을 개아두었던 빌어먹을 인간놈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잔인하게 찢어갈기며 이 거지같은 시선을 탈출하시면 됩니다. 매우 재밌고 호러 게임이지만 도트로 찍혀진 그래픽인지라 엄청 무서운 느낌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자체의 자극성이나 잔인함은 약간 심한 편이라서 이런 그로테스크한 게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캐리온은 8월 17일까지 50% 할인되어 11,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하는 게임은 툼레이더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툼레이더 리부트 3부작 중 가장 첫 번째로 출시된 타이틀로 뒤에 데피니티브 에디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PS4 버전으로 출시된 게임이에요. 주인공 라라 크로프트의 모험이 시작되는 처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퍼즐과 탐험의 요소는 약간 줄이고 대신해서 액션 어드벤처 요소를 많이 가미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언차티드와 비슷한 느낌이라 매우 재밌게 즐길 수가 있네요. 물론 출시된 지 오래된 타이틀이라 최근 게임들 그래픽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게임성 하나만큼은 매우 훌륭하니까 툼레이더 시리즈 좋아하신다면 고민해보셔도 좋습니다. 툼레이더 데피니티브 에디션은 8월 17일까지 60% 할인되가 11,12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다음번인 게임은 리틀 나이트메어 2입니다. 와우, 이번 주 수요일날 리나메트 라이브로 첫 방을 끼리테스터쪼잉. 아, 그리고 오늘 저녁 9시부터 리나메트 라이브 2화 진행되니까 많이들 놀러와주세요. 암튼 리나메 1편의 프리퀄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확실히 그래픽적인 부분도 더욱 개선되었고 무엇보다도 공포적인 요소가 엄청나게 많이 가미되어 1편보다는 훨씬 더 무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PS5 버전에서는 미약하게나마 햅틱 피드백도 적용이 되어있던 것 같네요. 매우 수작이고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니까 무조건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리틀 나이트메어 2는 8월 17일까지 55% 할인되가 14,7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입니다. 다음 말인 게임은 다크소울3입니다. 혹시 엘든링으로 소울류 입문하신 후 다음 소울 게임은 뭐하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다크소울3는 정말로 강추들이네요. 아무래도 다크소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출시된 타이틀이라 나름 편의성도 괜찮고 그래픽도 나름 깔끔한 편이라서 비교적 쉽게 게임에 녹아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디럭스 에디션도 함께 올라와 있는데 디럭스에는 확장팩 2개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무조건 디럭스 에디션으로 끼릿하시길 바랄게요. 호호, 무명왕, 프리데, 무희, 게일, 로야 등 아직까지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보스들이 생각이 납니다. 다크소울3는 8월 17일까지 일반판은 75% 할인된 가격 16,200원, 디럭스는 75% 할인된 가격 22,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일반판만 최저가 동률이지만 그래도 무조건 디럭스로 기릿. 다음 말인 게임은 클론드론 인 더 네더 존입니다. 정신나간 듯한 병맛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복색 그래픽의 액션 게임인데요. 이 게임 속에서 여러분은 로봇 검투사의 몸속으로 뽀로롱 들어가게 되어 끝도 없는 전쟁의 에레나 속에서 적들을 보이는 대로 그냥 다 쓰러지게 버리시면 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무궁무진한 꿀잼 요소들과 꽤 심각한 중독성까지도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복셀 느낌의 액션 게임 찾으신다면 끼릿. 클론드론 인 더 댄저존은 8월 17일까지 40% 할인된 가격 13,68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말인 게임은 에버게이트입니다. 퍼즐 플랫폼어 장르 게임으로 이 게임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게임이 하나가 있죠잉. 저 역시 처음에 와우, 이 게임 오리 시리즈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잉. 호호, 이 게임 속에서 여러분은 순수한 영혼을 가진 키가 되어 점프뽕 점프뽕 해나가며 다양한 스테이지를 넘기시면 되는데 배경 그래픽이 아름답고 BGM 훌륭하고 거기다가 기믹들 역시 꽤 다양해서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 에버게이트는 8월 17일까지 50% 할인된 가격 5,4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 말인 게임은 바이오하자드 레벨레이션 2입니다. 바 레벨레이션 2는 둘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포형 협동 게임으로 바 시리즈의 5편과 6편 사이의 외전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하네요. 게임은 공격 한 명, 서포터 한 명으로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게임은 각 에피소드별로 타이틀들이 따로 출시가 되어서 웬만하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디럭스 에디션으로 구매해버리시길 바랄게요. 여기에는 에피소드 전부 다 들어있고 추가 DLC까지도 함께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디럭스로 끼릿. 바이오하자드 레벨레이션 2 디럭스 에디션은 8월 17일까지 70% 할인된 가격 11,61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말인 게임은 드래곤볼 파이터즈입니다. 드래곤볼 만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전 격투 게임으로 드래곤볼 파이터즈는 할인 기다리시던 분들이 많은데요. 스토리 모드도 혼자서 한 번씩 즐기기 괜찮고 콤보 시스템 넣기도 꽤 편리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타이틀입니다. 드래곤볼 파이터즈는 8월 17일까지 일반판은 80% 할인된 가격 12,9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아, 여기서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회원분들은 추가 할인이 적용되어 85% 할인된 가격 9,7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역대 최저가네요. 아, 파이터 패스 1,2,3도 따로 할인 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 여름 세일 라인업 교체 게임 중 17,000원 미만의 가성비 게임들로만 뽑아서 들고 왔는데요. 확실히 라인업 교체라서 그런지 게임의 종류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꽤 닥소 시리즈나 로저 DLC 그리고 다른 게임들 역시 꽤 탄탄한 작품들이 많으니까 원하시는 게임들은 하나씩 끼릿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뿅!